부피가 x의 3승이지? 잘안 보이니? x의 3승. x의 3승, x의 제곱,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직립면체 밑면 가로. 그러니까 이 부피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높이가 안 구해져 있네? 직립면체인데, 밑면 가로, 세로 길이가, 가로, 세로가 이게 x 플러스 y고, 이게 x 플러스 1이잖아요. 근데 h 높이가 안 구해져 있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얘 셋을 다 곱하면, 이게 x3승 플러스 x제곱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자. 그럼 x3승 x제곱 y 얘를 먼저 해보면 x제곱으로 보면 x 플러스 y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를 마이너스 1로 묶으면 x 플러스 y 이렇게 바뀐다. 요게 잘안 됐을 거야. 그죠? 그럼 x 플러스 y로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x 플러스 y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요. 얘는 뭘로 바꿀 수 있지? x 플러스 그렇죠. x x 마이너스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고칠 수 있어. 그럼 얘랑 비교해 봐. 얘 같은 모양 있고 얘도 있고 근데 h가 얘면 되겠네요. 그래서 높이는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 네, 이제 건널비를 구해야 되네. 뭐야,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건 또 구해야 돼. 이제 건널비를 구한다. 건널비를 구하려면요, 얘랑 얘 곱한 게두 장, 얘랑 얘 곱한 게두 장, 얘랑 얘 곱한 게두 장,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x 플러스 y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2. 그 다음에, 요게 밑면과 윗면이야. 이 뚜껑, 이렇게 되는 거고.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을 곱한 건 옆면이죠. 옆면이 두 장. 그 다음에 앞면은 어떻게 돼? x 플러스 y랑 x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게 앞면, 뒷면 이렇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다. 그죠? 어떻게 하면 간단히 할수 있을까? 일단 2로 다 묶고, 2로 다 묶고 얘를 x 플러스 y로 묶어봐. 그럼 x 플러스 y 한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해돼요? 그럼 얘는 1 지워지니까 얘는 x의 제곱 x 플러스 y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계산이 쉽잖아. x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2 이렇게 쓸수 있다. 얘도 묶을 수 있겠네요. 얘도 묶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건널비 구할까? 그래서 묶어서 답을 구하면요. 얘는 2 x의 제곱,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게 답이거든? 근데 이렇게 쓰지 말겠지? 2x의 3승 플러스 2x 제곱 y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렇게 쓰는 게 답일 거야. 왜 삼성까지 나와요? 3승. 말이 안 되는데. 왜? 다 더. 이거. 아, 그렇구나. 말이 안 되는구나. 말이 안 된다. 뭔가 틀렸네? 뭐가 틀렸을까? 내가 왜 이걸 EX라고 EX인데. 오늘 바보다. 미안해. 그럼 얘는 EX다. 어우, 틀렸네요. 완전 틀렸다. 여기서부터. 자. 그냥 무식하게 하겠어요. 무식하게 하겠다. 네. 괜히 뭐, 빨리 나왔다가 뭐. 얘는 계산하면, 일단 2로는 묶어주자. 그럼 얘 계산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y 플러스 y. 그럼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y 마이너스 y. 이렇게 돼. 그럼 중간에 지워지는 애가 있네. 얘랑 지워지고, 얘랑 얘 지워진다. 그죠? 그래서 얘, 이 x의 제곱 플러스 이 xy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3x의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1. 근데 전체 2를 곱해야지. 6x의 제곱 플러스 4xy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네요.